정상회담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열린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은 약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던 과거 회담과 달리 속전속결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오늘 회담장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유미 기자입니다. 남북 고위급 대표들이 만난 곳은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입니다. 지난 1월 고위급 회담 때는 북측이 넘어왔지만 이번엔 우리 쪽이 넘어갔습니다. 네. 서울에서 보고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시작부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최근 빠르게 진행된 한반도 대화 분위기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때 1월 9일 이후로 지금까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이상의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85일 동안에 일찍이 북남 관계에서는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변적인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두 차례 전체 회의와 세 차례 대표 접촉. 대표단은 점심시간도 미루고 종결회의까지 이어갔습니다. 순수 회담한 시간만 따지면 딱 91분입니다. 남북회담이 대개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전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속전속결 합의입니다.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단꿈은 했는데 앞으로도 북남 사이에 좋은 회담 문화를 계속 창조해 나갑시다. 오늘은 또 그걸 또 훨씬 더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예. 상호 존중과 이해 입장에서 풀어나가니까. 수석 대표인 조명균 장관은 4월 27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의 위대한 여정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란 말로 오늘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